왜 검을 익히느냐?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. 그들이 내 아버지 풍창과 어머니를 죽였습니다. 누구요? 3초씩 만에 이 자락을 빼앗으면 내 그들을 인정하리다. 그 검이 네 아비의 심장을 찌른 검이다. 나 풍천의 딸 홍희가 송유백의 피를 거두러 왔다! 자리를 상관없습니다. 거두어주신다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. 그때 승자연에서 나에게 자리에 탐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. 날 믿느냐? 예. 만에 하나 이를 그르친다면 너는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는 것이다. 네가 어르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라면 널 죽일 수밖에 없다. 저야 세상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요. 너를 보러 온 것이 아니다. 너와 함께 죽으려고 왔다. 가져라.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라. 아픈 곳이 있느냐? 아픈 곳이 있거든 버리거라. 네 가장 아픈 부분이 네 전체를 나약하게 만든다. 네 목숨의 주인이 정녕 너인 줄 알았더냐? 잠깐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천한 나 덕기가 왕관을 쓰고 용성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있다. 지금 떨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? 네가 나의 주인인가? 내가 너의 주인인가? 오너라, 네가 홍이든 그 누구든 상관지 않아.